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훈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가 어디를 가볼 예정이냐면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의 포켓몬스터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해요. 포켓몬스터 인스타나 여러 블로그들을 보면서 또 어떤 곳인지 파악을 좀 해봤는데, 실제로 또 보고 뭐 살 게 있으면 사보고 구경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출발. 얘는 팽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꼬부기 같은 존재. 얘는 불꽃순이. 제가 키우는 녀석입니다. 불꽃순이. 불타입 포켓몬인데 파이리 같은 느낌. 모북입니다. 풀타입 포켓몬이고요. 이상해씨 같은 느낌 있죠? 4세대 포켓몬들이에요. 포켓몬을 다 봤고 일단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차가 막힐 시간이라 집 근처로 돌아가서 먹으려고요. 예. 포켓몬 들고 걷는 중. 밥 먹으러 출발. 반가. 네, 포켓몬 스토어에 갔다 왔고요. 밥도 맛있게 먹고 왔고, 과연 동훈이가 포켓몬 스토어에서 어떤 물건을 사왔는지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이브이 인형입니다. 이브이가 너무 귀엽게 머리 위에 이렇게 케이크를 쓰고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온 물건은 배지인데요. 글레이시아예요. 이 EV가 얼음의 돌로 진화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글레이시아라는 포켓몬으로 진화를 하는데, 배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자에 글레이시아를 붙였고요. 배지를 단 모자를 이렇게 쓰면은, 야, 밋밋했던 이 검은색 그냥 모자에 글레이시아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다니지는 않고요, 뭐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소통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달고 나오면은, 아, 그때 포켓몬 팝업 스토어에 가서 구매한 글레이시아 배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귀엽네요. 그 다음에 산 제품은요, 바로 이 마스크입니다. 예, 30종 포켓몬 마스크인데 골라 쓴 30종 마스크예요. 님피아, 리피아, 주피썬더, 리자몽, 야돈, 에브이, 마릴, 샤미드, 이상해, 꽃, 갸라도스, 뮤츠, 파이리, 푸린, 이상해씨, 피치, 메타몽, 보라파더, 잠만보, 식스테일, 피카츄, 피카츄, 블랙키, 팬텀, 뮤, 마자용, 마자용, 잉어킹, 디그다, 꼬부기, 나옹, 따라큐, 이브이. 이렇게 30종의 포켓몬스터가 들어있는 마스크 구매를 했습니다. 한 번씩 좀 기분에 따라서, 야, 오늘은 나옹이를 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그렇게
마스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포켓몬 팝업 스토어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그 손으로 이렇게 공을 뽑는 미니게임이 있었어요. 뽑은 인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뽑은 인형은요, 바로 이 피카츄예요. 피카츄 너무 귀엽죠? 피카피카 하고 있는데 미니게임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이 피카츄를. 이브이입니다. 아, 이브이 너무 귀엽죠? 털도 엄청 보송보송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뽑기를 통해서 이 두 개를 뽑았는데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앉아있는 포켓몬 시리즈인데 포켓몬이 안 나오고 아쉽게도 이 볼보이가 나왔어요. 두 번째! 허! 너무너무 귀엽네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바로 님피아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메타몽이에요. 변신 메타몽이라 그래가지고 메타몽이라는 포켓몬이 변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몽, 사실은 메타몽인 거예요. 이 메타몽이 이 님피아로 변신을 한 겁니다. 저는 EV를 좋아하는데 님피아가 EV의 진화형이에요. 그래서 님피아 뽑아서 너무 기뻐요. 오늘 포켓몬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한 친구들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포켓몬스터 인형들과 함께 오늘의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포켓몬스터를 좋아하기도 하고 요새 포켓몬스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좀 관심이 갔던 포켓몬스터 팝업 스토어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다녀와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운 영상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